빨리 했는데 우리 목표 되니까. 자, 우리 지금 4번을 보니까요. 일단은 지금 4번에서는 그 어려운 보기가 없어요. 이건 이제 정리해 보면 therefore, there after. there after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그 후에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시 가능하고 in contrast, in addition, nonetheless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정독하고 가야 되니까. 자, Earth Green Foundation이 어떤 국제적인 조직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뭐 세계를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읽어줘야겠네요. 자연스럽게 More than 2,000 volunteers in 30 centuries. 그러니까 30 countries, 3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Earth Green이 코디네이트한대요. Public lecture나 organize internet campaign을 blank. The foundation offers research.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하는 일 얘기하고 있는 건데, research, consultation. 이것도 역시 지금 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in addition.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는지 본인이 이제 분석해서 잘 써보셔야 됩니다. 왜 틀렸을까? 여기서 이제 단어에서 밀릴 만한 부분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고요. 4번은 그 본문이나 이런 게다 굉장히 평이한 영어로 지금 사용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